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교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교장님,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숙종으로 들어와서 숙종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제 조금씩 엿보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과정만 봤는데, 숙종 11년 이제 6월 9일 날 마침내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이제 공부 시작하고 이제 신하들이랑 딱 강연하는 거, 이건 완전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닌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예. 거죠. 근데 그 이듬해 보면 숙종 12년 2월 21일 날 건궤를 본 것 같아요. 건궤. 건궤라는 게 여섯 개 있는, 이 임금궤거든, 임금궤. 예. 예. 거의 현실에는 보기 어려운 게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신 임금이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양의 마음을.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자강불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 읽고 나서 이 길게 얘기 안 하고 이 숙종이 나도 이 말을 애환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청렴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야 되나라고 했는데, 원래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주요 공부하면서 자강불식을 보니까 내가 더 이쪽에 공부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강자 하나거든. 한글로 자강불식을 한 글자로 하면 굿세임금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내가 확실히 가졌다. 아, 이거는 선조와 딱 비교되는 그런. 그렇죠. 와, 이제 조금 배우다 보니까 이제 왕들의 특색이 조금씩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한 두 달 있다가 일어난 해프닝 보세요. 예. 주역을 진강하는데 음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에 대한 풀이를 마치기도 전에 특징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거를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벼슬이 아닌데, 예. 특별히 이제 뭐가 뛰어나다 이러면 이제 불러서 그걸 맡기는 게 특징관인데, 권열이 자리에서 나가 상수죠. 아까 주의 풀어낸 거. 예. 그거를 이것저것 늘어놓는 것을 승지가 만류하고 또 강의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글 뜻을 진술하게 하였더니, 권열은 그나마 말소리만 크고 갈팡질팡 허둥대어 임금이 괴이하게 여기는 표정을 지었다. 권열은 본시 경솔하고 나이가 많은데다가 귀까지 먹었으며 길에서 주서들은 상수의 나머지로 또 특징관에 특차되었다. 이거 누가 특진 시켰겠어요? 그 주위파 쪽에서, 그렇죠. 서위 쪽에서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경연에 들어가 상수를,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실로 번역자가 한 겁니다. 뇌깔이었으나 용잡하게 횡설수설하여 차례가 없는가 하며 책을 들고 앞에 나갈 적마다 자기 소회를 개진할 것을 청하여 임금이 흔연히 웃음거리를 삼았던데. 임금 입장에서는 이런 애를 특징관으로 또 데려놔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갑술한국이 일어나가지고 확 바꿔버리죠. 다시 남인 세상이 오죠. 지금 주역을 놓고서 보면 숙종이 거의 뭐랄까 장기판 말을 막 자기 마음대로 뒀다 놨다 하면서 지금 파악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주역의 정치화를 예. 그 숙종이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성시열이잖아요. 네. 그러면 성시열은 이제 서인이고 이제 주위 쪽에 있는 파의 사람인데, 그 주역할 때 어떤 태도는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마침 잘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이제 숙종 12년에 이미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선서 자기 스승 김장생이 말하기를, 역학 계몽을 알지 못하고 주역을 읽는 것은 잣대를 갖지 않고 장단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아라고 하면서 또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역학 계몽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 역학 계몽 읽고 나면 주역 공부 못해요. 이게 뜻풀이가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숙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들이 나를 완전 갖고 노는구나. 그리고 본인은 점점 정의천의 뜻대로, 의리 역학대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주역 진강을 시작하고 한 3년 후에 서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역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이 썼던 거네요. 많이 썼죠.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주역을 굉장히 오래 공부한 것 같아요. 숙종 15년에 이제 그 기사광국 일어나가지고 남인들이 이제 집권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현희를 불러서 주역을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현희는 사실은 당시에 남인이 이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허목이 죽고 나서 그걸 대신할 만한 1급 학자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뭐 이현희도 보면 그렇게 막 살림의 영수가 될 만한 이런 이제 인물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남인 정권이 다시 또 서인으로 돌아가는 빌미가 나는 거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 숙종은 정권 초기부터 서인의 어떤 그 신권 강화를 좀 누르기 위해서
그러면 남인을 키워야 되고 남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키우고 기를 시간이 있었던 거죠. 10여 년 동안. 안 한 거죠. 그건 안 한 거죠. 네, 안 한 거죠. 그게 참 아쉬웠던 그 숙종 시기 초기에는 그런 게 참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런 거네요. 사람들. 네, 그렇죠. 거기는 예를 들어서 허목 같은 이제 걸출한 학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런 인물이 안 나오면 남인은 잘 크지를 못해요. 아. 근데 서인은 송시열이가 없어져도 바로 또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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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그 좋은 임금이 오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신하 그룹들도 참 중요하구나.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주역 공부는 임금은 임금 입장에서, 신하는 신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같이 임금이 보는 주역의 관점을 신하가 배움으로써 역지사지가 되고, 예. 또 임금은 신하가 배우는 주역의 관점을 자기 걸로 함으로써 또 역지사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남인들의 학술 수준이 관리로서 업무 능력이 숙종의 저거에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서인은 주역으로 공격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남인으로 정권이 넘어온 거는 사실 남인이 이뻐서라기보다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 뭐죠? 장희빈. 아, 장희빈이요? 장희빈이 남인이죠. 부인 문제를 사실 숙종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숙종 15년에 그 황국 끝내고 나서 이 장희빈을 왕비로 삼겠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전지라고 해서 뜻을 내렸는데 그 뜻 첫 구절에 등장하죠. 주역은 건곤을 기본으로 하였고 시경은 관절을 첫머리로 하였으니. 건곤이라고 하는 건 건은 임금, 네. 곤은 왕비. 그 시경의 관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 문왕의 이제 스토리예요. 그 첫 번째 시경에 있는 첫 번째 시가 뭐냐면 문왕과 그 부인의 아주 좋은 관계, 좋은 모습.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장희빈을 왕비로 받아들인 것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서인으로 뒤엎은 이유 무엇이? 아니죠. 갔다가 다시 또 남인에서 아니, 남인에서 서인, 서인, 예. 서인에서 지금 남인으로 또 왔다. 또 온 거예요? 그럼 아, 또 간다고. 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어떻게 궁금합니다. 남인이 이게 실력이 없어, 실력이. 아, 그 역시 실력이 기본이다. 예. 기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실력은 이제 저쪽이 강한 건 아는데. 예. 그러나 이대로 또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숙종은. 예. 어떻게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후에 다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서인이 권력을 이제 잡죠. 그때부터는 끝까지 쭉 서인 세상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숙종도 그 신권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항시키든가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든가 하는 데까지 못 간 거죠. 다만 이제 환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세 번이 일어난 거지만 집권 초에도 사실 그건 환국이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섞였던 걸 남인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다시 서인으로 돌렸고 남인으로 돌렸고 서인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네 번의 그런 환국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왕권을 그걸 통해서 강화시킨 면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피바람이 불잖아요. 항쟁을 거의 사생결단으로 또 격화시켜 놓은 아주 부정적인 그게 있죠. 태종하고 그런 면에서 좀 강한 왕권은 비슷하지만 그거를 공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어찌 보면 이제 왕도 어찌 보면 약간 사가 되고 서인도 사가 돼서 권력 투쟁을 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됐고 물론 이제 임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이걸 잘 승화시켜 가지고 공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게 이제 숙종에 대한 아쉬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있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두어 번에 걸쳐가지고 숙종과 서인의 정치 역학 관계를 주역을 통해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숙종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